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깊이 있는 인사이트로 여러분들의 투자를 잘 이끌겠습니다. 저는 강관우입니다. 저는 이혜은입니다. 어제 우리 시장 코스피, 코스닥 할 거 없이 모두 일대 반격을 보인 하루였습니다. 그동안 시장을 짓눌렀던 외국인들이 다시 매수세로 돌았는데요. 삼성전자 단숨에 7만 전자를 회복했습니다. 전날 미국의 시장 반등 영향도 있었고 그간 시장을 눌렀던 새마을금고 이슈도 잠시 진정되는 양상을 보인 때문입니다. 네, 그리고 오늘 밤 미국의 6월 소비자 물가지수 CPI가 발표됩니다. 이 일정이 지금까지는 그동안 주가를 좀 눌러오는 그리고 경계감을 짙게 드리우는 일정이었다면 이번엔 좀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간밤 미 3대 지수 모두 상승하면서 마무리를 했는데요. 이번 6월 CPI 상당히 전년과 비교해서 괜찮은 수치로 나올 것이다. 물가 둔화가 눈으로 확인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3대 지수 안도감에 모두 상승했습니다. 거기다가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소폭 상승했는데 전반적으로 모든 섹터가 상승을 고르게 분포를 했던 간밤 미증시. 다만 반도체 업종은 조금 부진한 모습을 상대적으로 보였습니다. AMD 주가가 좀 빠졌고요. 그리고 지금 여러 가지 반도체 장비주들도 좀 빠지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오늘 우리 시장 반도체 종목들 어떻게 움직이게 될지도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증시 8을 통해서 여러분들 투자 인사이트 더 깊고 넓게 가져가실 수가 있습니다. 유튜브에 서울경제TV 검색하시면 실시간 방송 시청하실 수가 있고요. 이전 방송 클립들을 통해서 또 깊은 투자 인사이트 함께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서울경제TV 유튜브 채널에도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증시도 그리고 증시 8도 파이팅입니다. 파이팅! 미국 시장 그리고 암호화폐 시장 알아보는 순서죠. 오늘도 더드림 SNC의 이건희 대표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미국 시장이 연 이틀 상승을 했네요. 네, 그렇습니다. 뭐 지금 간밤 사이에 지금 아무래도 이번 주에 발표된 이런 관련 지표들의 기대감 때문에 지금 어떻게 보면 상승이 나오고 있는데 그래도 강한 상승보다는 시장에서 기대감을 줄 만한 적절한 작은 상승을 보여주고 있지 않은가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아무래도 이제 수요일 날 소비자 물가지수 CPI 발표를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시장이 먼저 좀 기대를 거는 모습이에요. 시장이 기대를 걸고는 있는데 우리가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크다는 법을 좀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번 3월 달에도 그랬고 5월 달에 그랬고 저번 달에도 그랬고요. 시장을 주도하면서 계속해서 금리 인하에 대한 낙관론이 나왔었는데 결국에는 어떻게 보면 시장에 대한 큰 기대감을 주지 못하고 오히려 실망을 돌았으면서 계속해서 뭐 지친 한 달을 보내다가 뭐 기대감을 품었다 한 달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시간을 보내왔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주목을 하면서 너무 큰 기대보다는 지금 아직까지는 의견 자체가 나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금리 인상도 나오고 있고 계속해서 시장에 대한 의견이 나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우리가 조금 조심하게도 접근하자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뭐 시장에서 CPI에 대해서 뭐 기대를 좀 걸고 있다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최근에 나온 지표들 보면은 소비자 관련돼서 여러 가지 뭐 임금 인상 그것도 좀 생각보다 좀 강한 것 같고 여전히 말이죠. 그래서 물가 수준이 페드에서 타겟으로 하는 그 수준 2%인가요? 거기까지 내려가기에는 시간이 좀 많이 걸릴 것 같다. 이런 게 좀 시장은 우려였었는데 어떻습니까? 앞으로 페드가 좀 정책을 바꿀 가능성은 없지만은 이걸 두 번 정도 해서 끝낼까요? 과연? 일단은 원하는 기준치까지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뭐 피드도 마찬가지고 피드 입장에서는 지금 사실상 본인들이 말하는 거에 대해서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전 세계 경제를 쥐었다 폈다 할 정도로 지금 계속해서 그동안 변동성을 꾸준히 보여줘 왔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조금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고 좀 평가를 해볼 수가 있겠고요. 일단은 시장 정리를 조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CPI만 예정돼 있는 게 아니라 PPI, 생산자 물가 지수도 지금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어요. 자, 동시에 우리가 지금 대부분의 시선이 지금 CPI로 쏠려 있지만 핵심적으로는 2분기 실적 발표를 지금 본격적으로 시작할 구간이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당연히 연준은 주목을 필요하겠죠. 일단은 이번에 그 FOMC에서 금리 인상 전망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아직도 지금 인플레이션 목표치 지금 2%를 지금 크게 상회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당연히 시간이 걸릴 것이냐 안 걸릴 것이냐, 당연히 원하는 목표치까지 가는 데는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일전에 지난 2년간과 3년간에 걸쳐가지고 유동성을 많이 부여했다라면 당연히 그것을 회수하면서 정상으로 가기까지는 당연히 빠른 시간보다는 오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라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또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시카고 상품 거래소 CME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지금 연방기준금리죠. 미국의 기준금리 선물이 연준이 지금 7월달 이번에 FOMC에서 금리를 0.25% 인상할 확률이 지금 92%로 지금 반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0.2포인트 좀 금리 인상을 기존 사실하고 있다는 뜻으로 좀 풀이될 수가 있겠고요. 이는 시장이 이미 반영된 재료다. 이 정도로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CPI 발표를 앞두면서도 10년물 국채금리가 지금 다시 4% 아래로 지금 떨어지고 있어요. 자, 지금 달러화도 지금 일시적으로는 약세를 보이고 있죠. 자, 그렇다면 당연히 이번 CPI가 예상보다 더 낮게 나올 수 있다는 기대감이 반영되고 있는 건데, 자, 일전의 경험에서도 일시적으로 달러화가 약세를 보이다가, 자, CPI가 예상치보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기대한 것보다는 좀 덜 나오면서 달러가 살짝 강세를 보이는 부분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너무 큰 기대보다는 우리가 좀 보수적으로 어떨까라는 의견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시장 같은 경우 지금 전반적으로 분위기 자체가 지금 신중하긴 하지만 이번 주에 시작되는 지금 어닝 시즌도 한번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JP모건 체이스, 웰스파고, 시티그룹, 블랙록, 페시코, 뭐 델타항공, 유나이티드 등 실적이 이번 주에 나옵니다. 지금 뭐 은행뿐만 아니라 이 관련 기업들에 대한 실적이 어떻게 나올 것인지 우리가 지금 이 부분도 좀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일단은 소비와 고용 여전히 강하다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뭐 역시 그것을 빼놓을 수가 없는데 지금 일단은 경기에 대한 우려는 크게 줄었어요. 하지만 지금 이런 소비와 고용적인 측면에서는 뭐 크게 뭐 우려할 부분이 아니라고는 하지만 기업들의 실적이 중요하거든요. 지금 2분기 같은 경우는 기업들의 실적이 지금 순이익 자체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지금 7%가량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합니다. 뭐 지금 전반적으로 경기가 지금 골고루 지금 좋아져야 되는데 뭐 소비와 고용은 뭐 어떻게 우리 예상한 것보다 괜찮다고 하지만 일단은 실질적으로는 그 경제를 이끌어가는 주체인 이 기업에 대한 관한 실적도 우리가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주목해보자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S&P 지수 자 보니까 일단 다 올랐어요. 지금 전반적으로 뭐 에너지가 지금 제일 많이 올랐고요. 뭐 산업 금융관련주 상승했고 뭐 특히 에너지 관련주 같은 경우는 국제유가가 상승을 했죠. 그 2% 이상 뛰었습니다. 자, 지금 에너지 섹터 같은 경우는요 소식이 나왔죠. 러시아의 원유 감산에 관한 관측과는 이런 기사가 나왔고요. 그리고 중국이 그동안 경기를 꽁꽁 싸맸습니다. 뭐 연준이 노력을 하고요. 뭐 미국이 굉장히 전 세계에서 어떻게 전 세계 정책을 막 위주로 펼치면서 가장 앞서가지고 정책을 펼쳤지만 사실상 경제 대국인 중국의 경제 상황도 우리가 무시할 수가 없거든요. 수많은 대기업들, 뭐 미국뿐만 아니라 우리가 대부분 한 유럽과 많은 기업들이 지금 중국과 중국에 지금 많이 지금 방문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중국의 경제가 앞으로 중요하다는 쪽을 보여줄 수가 있는데 지금 중국이 그동안 되게 소극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슬슬 중국의 경제에 관한 이런 부양 가능성, 이 부양책이 좀 맞물리면서 지금 유가가 좀 오르고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경제 같은 경우 지금 상황을 보니까 전반적으로 우리가 뭐 강한 것도 있고 약한 것도 있지만 이 사실은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2, 3년 동안 우리가 굉장히 많이 부여된 이 유동성을 회수하기 위해서는 단순 우리가 반년, 1년을 보고 갈 게 아니라 새 뿌리만큼 거두는 기간도 그만큼 오래 걸릴 수 있다라는 점을 좀 염두에 두면 어떨까? 이 정도로 좀 의견을 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크로 데이터 전반적으로 왔다 갔다는 하지만 기업들이 그 환경에서 누가 돈을 잘 버는지 못 버는지 참 보고 싶다 이런 말씀을 해 주셨고, 자, 금융주들 이익 실적 계속적으로 이제 발표가 나오겠습니다만 주가는 조금 먼저 가고 있다 이런 얘기도 해 주셨고, 유가 지금 미국 달러화 지수하고 반대로 다니죠. 뭐 러시아에서 이제 감산 얘기도 있었습니다만 금리가 약간 밀리니까 미국 달러화 지수도 내리고 그러니까 국제 유가는 더 올라가는 이런 모습을 보여서 전체적으로 뭐 이머징
마켓에는 좋은 환경인 지금 오늘 시장에는 좀 발현이 될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게끔 만들고 있습니다. 자, 오늘 장 특징 중 뭐가 있었습니까? 일전에 지금 부동산 관련 기업들이 좀 상승이 나왔습니다. 시장이 빠질 때 지금 초기 시작된 게 바로 스웨덴 쪽이었어요. 스웨덴 부동산 기업에서 지금 유동성이 부동산 쪽으로 다시 몰리고 있다라고 언급한 적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밤 사이에 그 미국의 부동산 관련 플랫폼 기업인 진로우 그룹이 지금 10% 넘게 지금 상승이 나왔습니다. 미국의 투자회사인 파이프 샌들러라고 있습니다. 지금 투자 의견은 지금 현재 주가 51달러인데 66달러까지 목표가를 좀 크게 지금 상향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 진로우라는 그룹을 자체를 보니까 어떠한지 좀 궁금하고 찾아봤습니다. 자, 팬데믹 때는 212달러까지 크게 돌파했다가 지금 사실상 월봉상으로는 지금 바닥에 있는 부분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회사는 부동산계 지금 아마존으로 불리는 지금 프롬테크 기업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비즈니스 모델이 완전히 똑같지는 않지만 뭐 우리나라로 치자면 뭐 직방이라든가 다방 같은 이런 부동산 중개 서비스 기업을 운영하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 회사가 일전에 이 구간 주가가 횡보하다가 상당히 크게 돌파한 구간 팬데믹 전 이 구간에는요. 사실은 기존의 주택을 매입을 해가지고 리모델링을 통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 매각을 할 때 차익을 거두는 뭐 이러한 그 운영을 했던 기업입니다. 근데 모두가 아시겠지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지금 전 세계적으로 팬데믹 구간에는 금리가 인하되면서요. 부동산 값이 굉장히 크게 올랐던 적이 있었습니다. 자, 그때 이 회사가 좀 많이 손실을 봤어요. 기존에 어떻게 보면 저렴한 주택을 매입해서 리모델링을 해가지고 자, 비싸게 좀 차익을 보고 매각하는 방식이었는데 부동산 값이 워낙 폭등하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이 회사가 이제 빚도 늘어나게 되면서 기존의 그 물건들을 처분을 하는데 호가를 낮출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주 사업에 대한 타격이 컸었고요. 그래서 주가 큰 폭으로 빠졌는데 다시 사업을 변경을 했죠. 부동산 중개 위주로 지금 변경을 하면서 점유율을 높여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주가가 올라가는 부분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겠고요. 지금 또 추가적으로 특징주 같은 경우는 부동산뿐만 아니라 지금 아마존 같은 경우도 좀 문의하고 오시면 어떨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그런데 매출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제가 아마존을 지금 봤는데 아마존 지금 그거 시행하고 있죠? 지금 프라임데이가 지금 연내 최대 행사인 프라임데이가 지금 실시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지금 기대감이 몰리면서 1%까지 상승을 했는데 뭐 우리나라 지금 무신사도 마찬가지고 11번가도 마찬가지고 지금 계속해서 블랙 프라이데이 세일을 지금 본격적으로 좀 시작을 앞두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뭐 매출 같은 경우는 크게 나올 수 있어요. 근데 대성적인 측면이라든가 뭐 그동안 뭐 시장을 이끌어왔던 이러한 이전 팬데믹처럼 그렇게 사람들이 온라인 소비보다는 오히려 지금 오프라인 소비가 지금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그 아마존이라든가 이런 소비 그 서비스 업종 같은 경우 우리가 좀 하반기에 시장 반등 과정에 대해서 어떠한 주가 움직임을 보여줄지 이 부분 좀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또 추가적으로 이제 오른 종목이 하나 더 있습니다. 우버입니다. 우버. 자, 우버 같은 경우는 지금 매출액이 지속적으로 지금 그동안 왔을 때 많이 늘어났어요. 자, 그런데 회사가 이익을 봐야 되는데 뭐 지금 영업이익적인 측면이라든가 순이익적인 측면이라든가 사실은 시장의 기대보다는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적자 흐름이 좀 많이 이어져 왔습니다. 그런데 이 최고 재무 책임자가 회사를 떠날 것이라는 지금 보도 때문에 지금 3% 이상 상승을 했다. 자, 이 정도로 좀 특징주를 정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참 재밌네요. CFO가 회사를 떠나는데 주가가 오른다. CFO가 뭐 잘 못한 모양입니다. 그동안. 자, 좀 암호화폐 쪽으로 가볼까요? 비트코인 3만 불 선에서 어떻게 뭐 그냥 정중동입니까? 어떻습니까? 요즘 계속해서 3만 달러 영역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비트코인 관련해가지고 낙관론이 지금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요. 자, 지금 스탠드앤치스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이 올해 5만 달러 간다라고 지금 소식을 좀 내보냈습니다. 가격 상승에 지금 공급이 줄어들고 있다라고 했고요. 그 대표적으로 부자 아빠라고 불리는 기요사키가 이제 달러가 계속해서 혼동이 심하기 때문에 자, 달러는 죽을 것이고 비트코인이 내년에는 12만 달러까지 지금 전망을 한다라는 이런 낙관론을 펼쳤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까지 뭐 크게 갈지는 모르겠지만 조금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비트코인 채굴 관련 지표라고 할 수 있는 비트코인 해시레이트가 역대 최고점을 지금 계속해서 갈아치우고 있습니다. 지난 2년 동안 코인샵도 굉장히 많이 하락을 했는데
지금 바닥권 그리고 지금 상승 초입권에서 어떤 패턴이 나오고 있냐, 채굴하고 있는 이런 비중들이 굉장히 크게 늘어나고 있다라는 점을 좀 주목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 관점으로 봤을 때 이 비트코인 채굴자들이 소위 말해서 비트코인이 상승하고 불장이 오면 다시 개인 투자자의 심리가 코인을 유입됐을 때 어떻게 보면 매도할 수 있는 수익이 날 가능성이 큰 이러한 채굴적인 부분을 지금부터 차근차근 진행하고 있지 않을까. 그리고 어떻게 보면 비트코인 실제로 상승이 나온다고 한다면, 자, 비트코인은 워낙 비싸기 때문에 비트코인 하드포크 계열을 좀 공략하시면 어떨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지만 알트코인 같은 경우는 시장에서 지난 2년 동안 신뢰성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바닥으로 쳤습니다. 자, 그래서 오히려 코인장이 상승이 나왔을 때는 우리가 신뢰성이 좀 두터운 코인들을 중심으로 그만큼 옥석이 가려졌기 때문에 이 관련 코인들을 어떻게 보면 좀 우리가 노리시면 어떨까, 이 정도로만 좀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이건희 대표와 함께한 미장원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전문가의 시선으로 뉴스 헤드라인 꼼꼼하게 분석해 봅니다. 오늘은 루크투자연구소의 임순재 대표님과 함께합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수요일 또 오늘 밤에 CPI 발표를 앞두고 있는 수요일입니다. 자, 과연 오늘 임순재 대표님 어떤 주제 가지고 오셨을지 오늘의 헤드라인 함께 만나보시죠. 네, 오늘 원전 이야기네요. 어제 시장에서 네. 상당히 많이 튀어오르는 네, 모습을 그렇죠. 보여줬는데, 자, 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신규 원전 건설 추진 방침, 원전주 강세. 어제 시장에 참여하셨던 분들이라면 원전주가 눈에 단연코 띄었다는 것을 알고 계실 거예요. 장 초반부터 강한 모습을 보여줬는데 그 배경이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자, 지금 뭐 산업부 제29차 에너지위원회에서 신규 원전의 필요성을 검토하겠다라는 발언을 내놓으면서 과연 내년에 또 발표가 될 에너지 계획 안에 원전 신규 건설에 대한 내용이 들어갈까? 이 부분에 시장의 관심이 상당히 많이 쏠려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헤드라인 간단하게 좀 이야기 들어볼까요? 네, 뭐 윤석열 정부 이후에 이제 원전 관련된 투자가 계속 뭐 얘기들이 계속 많이 나왔기 때문에 그쵸. 뭐 언젠가는 이제 신규 원전에 대한 부분도 나올 것이다라고 이제 예측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어저께 이제 보도 내용으로 이제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뭐 정부 특히 이제 29차 에너지 위원회에서 신규 원전 건설에 대한 그런 이제 필요성에 대한 얘기가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뭐 정부 측이 아니라 민간 위원들이 이제 얘기를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향후 이제 전력 수요가 계속 증가할 걸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뭐 최근 들어 뭐 용인의 이제 반도체 클러스터를 비롯해서 뭐 각종 이제 4차 산업, 뭐 데이터 센터 등과 같이 전기를 많이 사용하는 그런 이제 산업군 중심으로 지금 뭐 계속 투자가 확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네. 전기차 보급에 따라서 전력의 수요가 지금보다는 계속 증가할 것이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뭐 단순하게 기존에 이제 뭐 탄소 배출을 제로로 이제 가다 보니까 기존 석탄이나 그다음에 LNG 발전보다는 이제 차세대 이제 어떤 친환경적인 그런 에너지원에 대한 확보가 필요하다라는 그런 이제 인식을 같이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에 따라서 원전이나 수소 연료 전지와 같은 이런 이제 상대적으로 친환경적인 그런 발전원에 대해서 시장에서 상당 부분 관심을 가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내년 상반기에 11차 전력 기본 계획이 발표가 될 예정입니다. 향후 이제 15년 동안 어떤 식의 이제 전력망을 운영할 것이냐에 대한 전반적인 것을 이제 계획을 하는 그런 이제 계획서인데요. 2년에 한 번씩 발행이 되는데 아마 내년 상반기 중에 이제 표가 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이 내부에 이제 신규 원전에 관련된 부분도 같이 포함될 거 아니냐라는 그런 이제 시장 전망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이전 정부와는 전혀 다른 이제 에너지 정책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이전 정부에서는 이제 탈원전을 중심으로 한 이제 에너지 정책이었다라고 보면 이번 이제 현 정부에서는 원전이 에너지원의 가장 이제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그런 이제 상황으로 바뀌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윤석열 정부가 내세웠던 것이 원전의 르네상스를 다시금 깨야겠다 이 부분이었습니다. 만약에 내년 11차 전기본에 신규 원전 계획이 들어가게 된다라고 한다면 무려 9년 만에 신규 원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거고요. 물론 입지야 계속해서 이야기를 다시금 하겠지만 경북 영덕에 있는 천지 원전 그리고 강원 삼척의 대진 원전 이렇게 좀 후보지가 논의가 됐던 바 있습니다. 어떻게 될지는 계속해서 좀 지켜봐야겠습니다만 일단은 국내 기업들은 환호하는 분위기다라는 것까지 체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무래도 원전 건설의 톱3로 언급이 되는 기업들이 있습니다만 그 안에 들어가는 전력 인프라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함께 있기 때문에 파트너십을 통해서 많은 기업들이 수혜를 볼 수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깃들어 있는 상황이고요. 그동안은 사실 국내 쪽에서 뭔가 성과를 내기보다 해외 수주를 통해서만 이 기술력을 보여줄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다시금 국내로 시선이 돌아오고 있는 듯한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이 이야기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윤석열 대통령이 나토 정상회의에 옵서버로 참석을 해 있는 네. 상황이고 지금 뭐 사실 원전뿐만이 아니라 방산이라든가 여러 가지 세일즈에도 함께 나서고 있다라고 하는데 폴란드 이야기도 저희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뭐 일단 뭐 폴란드 같은 경우는 뭐 이제 나토 정상회의가 끝나면 그다음에 이제 방문국이 이제 폴란드다라고 네. 볼 것 같습니다. 뭐 폴란드 같은 경우는 뭐 작년도서부터 우리나라와 상당히 좀 밀접한 뭐 일단 수출 관계가 이제 연결되어 있다라고 그쵸.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방산 분야 같은 경우에 뭐 가장 이제 돋보이는 그런 이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뭐 작년에 국내 방산 수출 중에 70%를 폴란드가 차지할 만큼 뭐 폴란드 같은 경우는 뭐 KF-50이나 그다음에 뭐 K9과 같은 그런 이제 국내 무기의 수출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덧붙여 이제 폴란드 같은 경우도 원전을 지금 건설을 추진 중에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작년 겨울이었죠. 뭐 폴란드와 2차 이제 원전 관련된 이제 그 건설 계획에 이제 국내 기업과 이제 MOU를 체결한다라는 이제 소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때 당시 이제 MOU 관련된 얘기가 나오면서 이제 이런 국내 원전의 원천 기술 회사 중에 하나인 이제 웨스팅하우스가 네. 원전의 원천 기술을 이제 문제 삼아서 지금 소송을 진행 중에 있는 그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현재 폴란드와의 이제 원전 관련된 부분은 일단은 지금 중지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웨스팅하우스와의 이제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향후 원전 수주에 대한 방향이 결정될 것이다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뭐 과거 예를 본다라고 하게 되면 이제 UAE에 이제 원전을 수출할 때도 비슷한 문제가 좀 불거졌고요. 그때 당시에는 이제 웨스팅하우스의 일정 부분의 기술 자문료를 이제 지급하는 선에서 네. 합의를 했었습니다. 아마 이번에도 원전 수출이 이루어진다라고 하게 되면 어떤 뭐 웨스팅하우스와의 이제 컨소시엄이나 아니면 별도의 기술 자문료 형태로 지원 지급이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런 형태로 아마 합의가 될 가능성이 가장 크다라고 보여지고요. 이게 웨스팅하우스에서 원천 기술을 제공한 뒤에 국내 기업이 그걸 발전시켜서 수출을 하는 것에 네, 대해서 그렇죠. 웨스팅하우스가 계속해서 태클을 걸고 네,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기네가 갖고 있는 그 기술을 발전시켰기 때문에 자기네 거에서 파생됐다라는 네. 그런 이제 논리다. 매번 이렇게 좀 걸고 넘어지네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뭐 어쩔 수 없이 뭐 웨스팅하우스 입장에서 보면 뭐 만들어 놓은 거 잘 우려 먹어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국내 입장에서 보면 좀 상당히 좀 억울한 측면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뭐 이런 억울한 측면은 있지만 수출을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양보는 좀 불가피한 그런 상황 아닌가 싶습니다. 뭐 이번에 이제 윤 대통령이 이제 폴란드에 방문을 하면 이제 양국 정상회담이 이제 진행이 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여기에서도 원전 관련된 부분이 나올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뭐 세부적인 그런 항목보다는 이제 큰 그림을 그리는 차원에서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이를 바탕으로 향후에 웨스팅하우스와의 소송권이 잘 해결된다라고 하게 되면 향후에 폴란드 원전에 대한 수출도 상당 부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지금 뭐 윤석열 대통령도 적극적으로 해외에서도 해외 시장에서도 세일즈에 나서고 있는 상황이고 물론 뭐 약간 뭐 기술적인 자문료라든가 이런 부분들의 잡음은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분명히 발전시켜 놓은 기술이고 우리가 갖고 있는 기술력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세일즈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뭐 폴란드 같은 경우도 퐁트누프 원전 건설 2단계 사업 수주에 나설 계획인데 윤석열 대통령이 나토 정상회의 일정을 마치고 폴란드 순방을 했을 때 아무래도 좀 우위에 있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기대감이 함께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희가 오늘 이 원전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투자 포인트를 뽑아본다면 어떻게 좀 뽑아볼 수 있을까요? 네, 일단 뭐 원전 관련된 부분은 뭐 계속 좀 관심을 가지셔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렇지만 원전을 이제 한번 건설하겠다라고 하게 되면 이제 얘기가 나온다면서부터 실질적기까지 건설 상당 부분 오래 걸린다라고 그렇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최소한 빨라야 한 10년 정도 걸려야 얘기 나온다면서부터 완공까지 걸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정부 입장에서 보면 뭐 국내 신규 원전에 대해서 뭐 추진을 할 때 아마 빠르게 좀 움직임이 있을 걸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지금 현재 이제 건설하다 중단됐다 다시 이제 재개 얘기가 나오고 있는 신한울 3, 4호기 같은 경우에도 기존보다 이제 짧은 그런 이제 계약 기간을 통해서 뭐 지금 예상으로는 한 7개월 정도의 이제 거의 시간이 걸릴 걸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지금 뭐 계약 검토 기간을 뭐 이전 같은 경우 뭐 거의 3년 가까이 2년 반에서 3년 정도의 시간이 걸렸기 때문에 그거에 비해서 이제 상당히 좀 단축을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관련된 원전 기업에 대한 실적도 지금보다는 좀 개선될 여지는 충분히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이와 더불어 뭐 해외 수출권이 그다음에 이제 새롭게 국내에서 원전이 이제 개발이 된다라고 건설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그거에 대한 부분도 여전히 뭐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켜보셔야 될 걸로 보여지고요. 다만 최근에 이제 이런 이슈들 때문에 급등을 했었던 측면은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렇지 이런 급등에 대한 부분은 일단 단기적으로는 조금 이제 조심하실 필요는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일단 뭐 지금 뭐 당장 한다라기보다는 장기적인 관점이기 때문에 일단 조정받을 때 저점 매수 관점에서 접근하시는 게 좀 어떨까 싶습니다. 뭐 단순히 원전뿐만 아니라 에너지 원에 대한 전체에 대한 부분도 같이 이번 기회에 좀 생각을 해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뭐 국내에서 이제 원전 관련된 지금 비중이 상당히 좀 높은 그런 상황입니다. 뭐 지금 국내 발전 그 용량 중에 한 3분의 1 정도가 이제 원전에서 이제 발생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지금 뭐 화면에 보면 전력원 이제 발전 비중을 나타내는 그런 이제 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지금 2018년도에 한 23%, 지금은 한 그보다 조금 더 높은 수준입니다. 이거를 2030년도까지는 32.4%, 그다음에 2036년도까지 34.6%로 확대를 하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뭐 그 대신 이제 석탄이나 LNG 발전과 같은 이런 화석 연료를 사용하는 발전은 계속 좀 줄어들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대신 이제 친재생 에너지 관련 부분이 향후 2036년도에는 30%대까지 확대를 하겠다라고 지금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현재 신재생 에너지 비중이 국내 입장에서 보면 뭐 아주 많이 늘어나고 있는구나라고 생각을 하지만 글로벌 기준으로 보면 상당히 부족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특히 이제 그 글로벌 전체 그러니까 OECD 국가의 이제 평균 지금 그 신재생 에너지 비율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31% 정도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비해서 국내의 지금 신재생 에너지는 뭐 작년 기준으로 하면 이제 7%대에 불과할 만큼 어떻게 보면 글로벌에 비해서 상당 부분 낮은 그런 상황이고요. 특히 이제 EU 국가를 중심으로 해서 이런 이제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수요가 계속 증가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EU 같은 경우는 2030년도에 전체 에너지의 45% 이상을 신재생 에너지로 채울 것이다라고 지금 얘기를 할 만큼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특히 이제 산업적으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현재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RE100이라는 그런 이제 뭐 어떻게 보면 글로벌적인 이제 캠페인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RE100이라는 건 말 그대로 사용하는 전력을 100% 친재생 에너지만을 사용해서 제품을 만들거나 서비스를 제공한다라는 뜻입니다. 이 RE100에는 원전이 빠져 있습니다. 여기에는 뭐 풍력이나 태양광, 그다음에 수소 연료 전지와 같은 부분은 포함이 되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국내에서 원전을 계속 이제 확대를 한다라는 측면에서 본다라고 하게 되면 글로벌에서
대해서 최근에 강조하고 있는 알리백에는 역행하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400여 개 기업이 지금 알리백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국내 같은 경우도 뭐 삼성전자나 현대차, 뭐 삼성 SDI, LG엔솔 같은 경우도 전부 알리백에 지금을 가입해서 선언을 한 상황입니다. 뭐 글로벌적으로 보면 애플이나 구글 같은 그런 대기업도 이제 참여를 하고 있고요. 특히 애플이나 구글 같은 경우는 현재 알리백을 이미 달성을 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 입장에서 보면 뭐 알리백 캠페인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답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러다 보면 알리백을 맞추기 어려운 그런 기업 중심으로는 향후에 뭐 이런 북미나 그런 유럽 지역에 제품을 생산된 제품을 수출하는 데 상당 부분 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측면도 같이 고려가 돼야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다 보면 지금 뭐 원전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이제 중심적으로 강조는 되고 있지만 뭐 장기적인 그리고 글로벌 스탠다드 측면에서 본다라고 하게 되면 재생에너지 관련된 부분도 지금보다 확대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알리백에 대한 이야기도 해봤고 지금 뭐 신재생 에너지 발전 비중을 계속해서 늘리려고 하는 친환경 에너지 발전 비중을 계속해서 늘리려고 하는 글로벌 분위기에 맞춰서 우리나라도 함께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표현을 해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어제 시장에서 원전주들이 주목을 받았고요. 지난주 시장을 좀 돌이켜보면 지난주엔 전반적으로 조정을 받았습니다만 전력 인프라 관련주들이 상당히 강한 모습을 보였었죠. 자, 그렇다면 저희가 오늘 이 헤드라인을 통해서 수혜를 볼 수 있는 섹터, 수혜를 볼 수 있는 종목들을 선정해 본다면 어떤 종목들 보면 좋을까요? 네, 전력과 관련된 전체적인 뭐 섹터 내에서 아마 고르셔도 되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첫 번째 조건 관심 있게 보시는 게 뭐 원전 관련주라고 뭐 얘기는 많이 하고 있지만 가장 이제 뭐 전반적인 발전 시설과 관련돼서 가장 우리나라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두산 에너빌리티라고 보시면 뭐 일단 관심 있게 좀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뭐 지금 뭐 원전에 관련된 부분이지만 원전은 뭐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그렇게 높진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뭐 과거도 다른 분야, 이제 발전 설비뿐만 아니라 수전에 관련 담수화 플랜트, 그다음에 화공 플랜트, 특히 최근 들어서는 신재생 관련된 분야로 지금 확대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원전 생태계가 이제 빠르게 복원이 되면서 관련된 매출이 뭐 증가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뭐 신한울 3, 4, 5기 같은 경우는 뭐 지금 뭐 그 금액이 한 3조에서 4조 원 정도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데 뭐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 의 연간 그 매출 규모가 이제 10조 정도 되니까 뭐 그렇게 뭐 그것도 한꺼번에 연간으로 하는 게 아니라 뭐 한 향후에 한 4, 5년 정도에 나눠서 한다라고 하게 되면 매출 규모는 크진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만큼 이제 원전에 대한 이제 기술력이 이제 인정받고 있고 특히 이제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쪽으로도 원전 수주가 이루어진다라고 하게 되면 발전기 분야에 대해서는 수주가 상당 부분 증가할 가능성에 대한 부분도 충분히 감안하셔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최근에 이제 SMR, 그러니까 소형 이제 모듈 원자로라고 이제 얘기가 되고 있는 SMR에 대한 이제 투자가 확대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국의 이제 대표적인 이제 SMR 회사인 뉴스케일 파워와 이제 SMR의 주 발전 기기에 대한 계약을 체결한 그런 상황입니다. 뭐 현재 그 발전 관련돼서 뭐 납품을 하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 이제 SMR 시장이 인제서부터 개화 시작이 되는 그런 이제 어떻게 보면 발걸음을 인제 뛰는 그런 시장입니다. 그래서 2030년대 이후서부터는 SMR 시장이 본격적으로 확대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러다 보면 이런 SMR 시장이 처음 이제 진입을 한다라는 그런 이제 기술력을 바탕으로 향후 시장을 주도적으로 이끌 가능성이 있다라는 부분도 여전히 관심을 가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최근 이제 차세대 이제 에너지원과 관련돼서 풍력 관련된 기자재 쪽으로 투자를 확대를 하고 있다라는 부분도 같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와 더불어 최근 들어 이제 그 암모니아 수소 암모니아 관련된 부분도 상당 부분 투자를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발전 LNG 발전에 있어서 지금 이제 수소를 혼합하는 그런 이제 기술을 개발 중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향후 이제 수소를 첨가한다라고 하게 되면 탄소 배출이 그만큼 줄어들게 되고 관련된 비용 측면에서 보면 뭐 친환경적인 측면에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라는 점도 같이 감안을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는 뭐 단순히 원전주가 아니라 전반적인 발전 관련된 기업으로 인식을 하고 아마 투자에 접근을 하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두산 에너빌리티 지금 뭐 사실 우리 시장에서 대장격으로 움직이고 있는 원전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두산 에너빌리티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전반적으로 또 풍력 관련해서는 CS윈드라는 종목 보면 좋겠고요. 더불어서 저희가 또 사실 임순재 대표님께서 지금 뭐 LNG와 수소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만 이 이야기 이전에 조선 이야기 하면서 또 했었잖아요. 네, 그렇죠. 네, 저희가 이 증시 8의 오늘의 헤드라인 코너를 반드시 살펴봐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저희가 추가적으로 또 오늘 키워드가 에너지 믹스였던 네. 만큼 볼만한 또 종목이 있을까요? 네, 뭐 그다음에 방금 얘기했던 CS 윈드 같은 게 좀 계속 좀 관심 있게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뭐 특히 이제 유럽 지역에서 이제 해상 풍력이 좀 발전 이제 설비에 대한 부분이 이제 크게 작용을 한다라고 보여지고요. 미국 같은 경우도 뭐 미국 동부 해안이나 서부 해안 쪽으로 이제 이런 해상 풍력에 대한 부분 니즈가 커져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 해상 풍력 타워를 막 만들고 있는 CS 윈드 관심 있게 좀 보시면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 외에 최근에 이제 발전 설비와 관련된 그러니까 기기와 관련된 부분에 성장세가 좀 크게 좀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특히 미국의 이제 IRA 인프라 법안 이후로 이제 미국 내에 전력 인프라에 대한 수요 때문에 이제 인프라 관련 그러니까 전력 인프라와 관련된 전력 기기의 주들이 강한 그런 흐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뭐 대표적으로 뭐 효성중공업이나 뭐 요즘에 같은 경우 이제 LS 일렉트릭 그다음에 재룡전기 이런 기업들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이런 이제 미국발에 대한 부분도 이제 생각을 해보실 수는 있지만 이제 향후에는 국내발 전력 인프라 개선 작업도 필요한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지금 현재 뭐 한전의 적자 규모가 원체 크기 때문에 한전에서 이제 총배정 관련된 부분에 투자가 상당 부분 좀 제약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국내 지금 발전 설비에 비해서 지금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은 전체 발전 설비의 80% 수준이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20% 넘게가 이런 송배전의 문제로 인해서 지금 발전이 안 되고 있다라고 보면 이런 송배전에 대한 투자가 국내 미국뿐만 아니라 국내에서도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거고요. 특히 송배전 관련돼서 국내에서도 이제 노후화된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감안한다라고 하게 되면 장기적인 관점에서 전력 기기 관련된 기업들은 여전히 관심을 가지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 원전 관련주로 시작을 해서 관련해서 살펴볼 수 있는 신재생에너지 관련주라든가 전력 인프라 관련주까지 임순재 대표님께서 꼼꼼하게 짚어주셨습니다. 지금 글로벌 흐름 자체가 계속해서 움직여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놓치지 않고 지켜봐야 될 섹터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오늘의 일면 헤드라인 루크투자연구소의 임순재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대표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시장 30분 개장 남기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8시 반 저희 서울경제TV에서 센티멘탈 대 펀더멘탈 계속해서 보시는 분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어서 제가 아주 기분 좋게 오늘도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센티멘탈로 오늘은 CES 윈드 그리고 펀더멘탈로 LS 일렉트릭이 아니고 그냥 LS입니다. 그래서 오늘 두 종목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CES 윈드부터 좀 볼까요? 차트를 보시면 저희가 최근에 CS 베어링을 말씀을 드렸댔습니다. CS 베어링도 주가가 괜찮죠? 계속적으로 올라가는 이런 모습이고 CS 윈드도 최근 뭐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주가가 그렇게 오르고 있지 않다가 어제 이렇게 계속
오르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 그 레이더에 다시 걸려가지고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다른 주가들하고 조금 차별적이죠. 이 CS그룹의 주가 흐름이 다른 또 풍력주들하고는 조금 다르다. 그래서 이제 제가 오늘 좀 골라봤고요. 유진투자증권에서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유진투자증권에서는 최근에 덴마크의 블라트사의 그 하부 구조물 요거를 인수한 거를 아주 좋게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시장 진입에 좀 주목을 해보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덴마크의 요 블라트 요 지분을 269억 원에 이렇게 인수를 했는데 이게 제가 볼 때는 되게 싸게 잘 인수를 한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게 보시죠. 세 번째 보시면 23년의 매출, 금년의 매출이 약 6천억 원 정도가 나올 거로 보고 있답니다. 그런데 이 회사는 아직까지는 적자인 회사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싸게 이제 물건을 살, 회사를 살 수가 있었던 거죠. 그렇지만은 1, 2년 내에 흑자로 전환을 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 CS윈드는 산 것 같고 파는 쪽에서는 아 자기들이 할 때는 계속적으로 이게 적자가 나올 거기 때문에 그냥 파는 게 낫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판 거죠. 어쨌든 매수자, 매도자가 이해관계가 맞아가지고 이렇게 딜이 됐는데 이게 보면은 하부 구조물 이쪽이 지금 기존에 하고 있는 풍력 타워 이쪽보다도 가격이 워낙 이제 큰 쪽이라 뭐 CS윈드 쪽에서는 외형을 키우는 데도 좀 도움이 되고 수익성을 곧 이렇게 흑자로 전환시킬 수 있는 자신감이 있다고 하면 뭐 좋은 가격에 살 수 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하부 구조물 시장이 성장 여력을 확대시켜 줄 수 있다. 그러니까 주목을 해보자 이렇게 얘기를 한 거고요. 이 회사는 목표 주가 뭐 물론 14만 원 이것도 좋습니다만은 투자 의견을 스트롱 바이라고 해서 적극 매수. 그러니까 적극 매수가 사실 뭐 바이, 매수 이런 거는 많이 볼 수 있습니다만은 스트롱 바이는 보기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목을 해 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메리츠 증권에서 리포트가 나왔죠. 제가 이제 제목을 굿 딜이다. 잘한 딜이다. 이렇게 인수 잘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건데 269억 원 넣어 가지고 매출 뭐 내년에는 9천억 원까지 이렇게 생각을 한답니다. 그러면 뭐 이익이 나기 시작하면은 상당히 좋은 회사로 발돋움할 수도 있는 이런 딜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신한투자증권에서는 이런 걸 또 했습니다. 목표 주가를 좀 올렸는데 여기서는 이런 딜 관련돼서가 아니고 미국에서 AMPC 그러니까 미국 정부가 주는 보조금 이런 걸 감안을 해가지고 이 EPS를 좀 올리고 목표 주가도 올리고 이렇게 했고요. 하부 구조물 여기도 타워 대비 가격이 많이 높다. 그러니까 외형이 확실히 커질 수 있다. 이런 거를 좀 주목을 해보고 있습니다. 차트를 보시면은 1월 달에 61,800원 이렇게 저점을 치고 계속 이렇게 오르고 있죠. 그래서 어제 4.57% 이렇게 올라가서 제 레이더에 다시 걸렸는데 외국인들이 5월 중하순부터 이렇게 사들어오면서 매수를 주도하고 있다. 아직 기관은 그렇게 적극적으로 매수를 하고 있는 편은 아니죠. 근데 외국인들이 적극적으로 사 들어오고 있다. 기관은 이미 많이 누적해서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역사적 밸류밴드로 봤을 때 크게 오른 것도 없고 크게 내린 것도 없고 그냥 밸류밴드 중앙에 정도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밸류가 조금 절대적으로는 뭐 싼 회사는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밸류를 안 치고 센티멘탈 그러니까 분위기 좋은 주식으로 제가 가져온 이유인데 어쨌든 역사적 밸류밴드 이 채널로 봤을 때는 그렇게 높은 구간은 아니다. 그러니까 성장성을 좀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리고 배팅을 좀 세게 하시는 분들은 쳐다볼 수 있는 주식이 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절대적인 밸류에이션은 싸지 않습니다. CS윈드, CS베어링. CS베어링도 저희가 최근에 센티멘탈 주식으로 소개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기억을 하실 거고요. 둘 다 회사가 싸지 않습니다. CS베어링 75배. CS윈드 36배입니다. PER이 맞죠. 근데 이제 이거를 갖다가 지분 인수를 했으니까 더 이게 이제 숫자가 더 안 좋아질 겁니다. 근데 이게 이익으로 돈다 이런 생각을 하면 숫자가 급격하게 내려올 수도 있는 겁니다. 최근에 조선주들의 주가가 현재의 밸류에이션은 싸지 않습니다만은 피크 밸류에이션 그러니까 26년, 27년을 바라보면서 주식은 조금 달리고 있잖아요. 그 왜?
목표 지금은 이익이 좀 시원찮지만은 결국은 이익이 아주 아주 강하게 좋아질 거다. 지금 선별 수주를 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 삼성중공업제가 말씀을 드렸댔습니다만은 이익이 많이 좋아지다 보면 밸류에이션은 갑자기 내려가게 돼 있습니다. 이런 시클리컬 주식들은 밸류가 내려가고 이익이 많이 나올 때 그때 팔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오히려 사 들어갈 때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스트롱 바이도 나오고 뭐 목표 주가도 올리고 이런 작업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목표 주가 보겠습니다. 최근에 서서히 오르죠. 그래서 12주 전보다는 지금 벌써 만 원이 올랐습니다. 한 10%가 올랐는데 목표 주가 대비해서 괴리율은 25%입니다. 그러니까 천천히 분위기 보시면서 따라가면 좋을 주식. 오늘은 CS 윈드를 센티멘탈 주식으로 먼저 말씀드렸습니다. 그다음 이제 펀더멘탈 주식이죠. 펀더멘탈 주식 오늘은 LS입니다. LS 일렉트릭을 가지고 있는 지주사죠. LS. 근데 최근에 다른 뉴스가 좀 나왔습니다. LS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앞선 코너에서도 뭐 전기 관련, 변압기 관련 이런 산업재 이런 쪽을 언급을 했습니다만은 제 차트를 보시면 HD 현대 일렉트릭 이렇게 빨간 줄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효성 중공 어제 주가 괜찮았죠? LS 일렉트릭까지 주가가 좋습니다. 이 세 개 회사들이 최근에 아주 주가가 좋습니다. 이게 뭐 굴뚝주 같고 뭐 오래된 회사입니다만은 최근에 미주 쪽 그리고 다른 나라에서도 관련돼서 여러 가지 좋은 호재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가들이 상당히 올라갔습니다. 그럼 주가들은 지금 쌀까요? 비쌀까요? 약간 비싼 국면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LS를 골라왔습니다. LS는 여전히 싸기 때문입니다. 주가를 보시면 이 앞선 세 개 회사들에 비해서 주가가 그다지 많이 올라오지 않았다. 이걸 힌트를 제가 생각을 했고요. 최근에 그렇지만 반짝 이렇게 주가가 섰습니다. 그래서 제 레이더에 걸렸습니다. 자, 최근에 나온 뉴스를 보시면 여기는 삼성증권에서 이 얘기를 이제 따다 썼는데요. 보시면은 LSLNF라는 배터리 솔루션 회사, 이 회사를 지금 조인트 벤처로 설립을 했습니다. 이 회사는 앞으로 전구체라는 걸 만듭니다. 전구체는 전체적으로 양극재를 만드는 데 쏘이는 중간재입니다. 중간재. 그러니까 이 빈 아파트에 양극재를 만들기 위해서 니켈, 리튬 같은 거죠. 그런 걸 이렇게 섞어 놓으면은 여기에 이제 거주자들이 들어오는 거죠. 아파트에 거주자가 들어가면 이게 비로소 양극재로 이렇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양극재가 전체 배터리 원가의 40%가 넘어가는 아주 중요한 소재잖아요. 그래서 요거 전 단계 그리고 전구체는 중국에서 상당히 수입을 많이 해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뭐 LG 에너지 솔루션도 그렇고 여러 가지에서 그걸 이제 사 들어올 때 미리 이제 중국에서 만약에 이게 공급이 원활치 않으면 어디 확보를 할 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LG화학도 그렇고 고려아연도 그렇고 같이 손을 잡았습니다. 전구체 만들려고 손을 잡았고 다른 회사들도 지금 전구체 만들려고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LS그룹도 마찬가지입니다. LS그룹도 전구체 사업을 같이 하려고 LNF하고 조인트 벤처 그러니까 손을 잡은 거죠. 여기가 지분율이 55%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전구체 관련되는 이슈로 뭐 부각될 때마다 LS라는 주식이 다시 이렇게 부각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LS의 밑에 LSMNM이라는 이런 회사가 있습니다. 이 회사는 황산 니켈을 만드는 회사인데요. 이 황산 니켈이 전구체를 만드는데 사용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LSMNM에서 만드는 황산 니켈을 이 조인트 벤처한테 공급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수직적으로 이렇게 공급망이 구체화되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LS그룹에서 전구체 사업은 앞으로 중요해질 거다. 그러니까 캐파가 1차 증설, 2차 증설 하면서 계속적으로 이렇게 올라가면서 이제 중요해질 거고 그리고 앞으로는 LS가 이런 거를 지분을 확보하면서 함으로써 원자재 수급 능력이 좋아진다. 그러니까 기업 가치도 좋아질 거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회사가 사실은 그렇게 배당 같은 거 신경을 안 쓰는 회사였거든요. 그런데 최근에는 또 배당까지도 신경을 쓴답니다. 그러니까 기업 가치가 올라갈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소를 지금 구비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LS 일렉트릭 여러분들이 많이 최근에 관련되는 뉴스를 많이 들을 겁니다. 주가가 많이 올라가고 있고 저도 뭐 센티멘털 펀더멘털 코너에서 이미 오래전부터 말씀을 거듭해서 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일렉트릭 부분, 그러니까 전기 변압기 부분 이런 쪽 배전 시스템 이런 부분에서 계속적으로 지금 좋아지고 있는 LS 일렉트릭 이게 호조도 주가에 지금 들어올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마침내 쌍끌이 매수가 출현을 했죠. 외국인과 기관 예, 쌍끌이 매수가 지금 들어와서 어제 7%나 올랐습니다.
자, 역사적 밸류를 밴드로 봤을 때 상단 부분에 와 있습니다. 그러나 주가적으로 싸기 때문에 상단 부분을 더 치고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이유는 이걸 보시면 금방 해결이 되죠. 어제 뭐 상당히 좋았던 LS 일렉트릭, 현대 일렉트릭, 효성중공업 PER로 보시면 벌써 13배, 16배, 20배 이 선으로 와 있습니다. 이제는 싸지 않고 조금 올라가 있는 국면이죠. 성장성을 시장에서 쳐주는 건가요? PER 시장의 평균 12배보다 더 위쪽에 이미 가 있습니다. 그러나 LS 6.5배에 불과합니다. 여전히 싸게 저평가 상태에 있다. 목표 주가 보겠습니다. 목표 주가 최근에 쭉 이렇게 올라갔고 목표 주가 대비 괴리율 25%입니다. 그러니까 괜찮은 주식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보고 오늘 제가 골라왔고요. 그래서 오늘은 센티멘탈 로 CS 윈드, 펀더멘탈 로 LS 말씀드렸습니다. 네, 개장 앞두고 증시팔 내용 세 줄로 요약해드리겠습니다. 미국 CPI 발표를 앞두고 소폭으로 상승을 하면서 3대 지수 마무리를 했다라는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그리고 원전주 어제 상당히 많이 튀어올랐습니다. 정부가 신규 원전 건설을 추진한다는 방침에 따른 것이었는데 오늘은 과연 원전주 어떻게 움직이게 될지 잠시 후 증시 9에서 확인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 성적이 굉장히 좋은 센티멘탈, 펀더멘탈 종목 오늘은 CS윈드와 LS 챙겨드렸습니다. 네, 저희는 잠시 후에 증시 9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